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 주식학교 밴드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댓글로서 올려주신 종목과 그리고 이번에 강연회가 있었죠? 네, 부산 강연회가 있었는데 강연회에서 오신 분들은 또 종목 진단을 많이 요청해 주셨는데 종목 진단 상담 신청서 이렇게 주신 분들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바닥이라면 한번 사볼 수는 있겠죠. 아직 많이 살 때는 아니지만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화학. 네, 이수화학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제 좀 단기 조정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비중 축소이고요. 근데 이제 좀 한번 이렇게 누르고 가야 되겠죠. 자, 다음은 GS 건설. 자, GS 건설, 오늘 이제 음봉 들어와서 조정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지고 비중만 잘 지켰다면 보유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키움증권이네요. 네, 키움증권. 하나의 박스를 돌파를 해보고 있는데요. 반등은 좀더 나올 듯 합니다. 보유 관점입니다. 그리고 파트론. 파트론도 보유 좀더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삼성 SDI. 사실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닌데요.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다. 삼성 SDI 보유. 그리고 나노스. 나노스 비중 많아요. 신용도 좀 있고요. 반등은 오겠습니다. 한 8,000원에서 9,000원 반등 오는데 반등 오면요. 비중 많이 줄여주세요. 주도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KT ETS 마찬가지 신용은 좀 있는데 반등은 좀더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은 비중 좀 축소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 이동전자 통신. 자, 이동전자 통신은 신용도 많고요. 반등은 나오겠습니다. 이번 반등 나오면 그냥 종목 교체를 하시죠, 이제. 자, 그리고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보유이긴 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살짝 들어올 겁니다. 보유이긴 한데 비중이 좀 많네요. 어차피 조정 들어오기 때문에 절반 줄여보죠. 그리고 심텍홀딩스. 네, 심텍홀딩스. 신용은 좀 있는데 반등은 좀더 나올 듯한데요.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국 SNC 보도록 하죠. 자, 동국 SNC도 이제 신용은 많네요. 그래서 비중 조금만 줄여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림. 네, 하림 바닥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냥 보유하도록 하죠. 그리고 큐브 엔터. 네, 큐브 엔터. 글쎄요. 반등은 좀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기 앞에서 한번 올랐다가 밀린 자리죠. 그러니까 3,000원 위에서. 3,000원 위에서는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드로버. 네, 레드로버도 이제 반등을, 아유, 신용 많네요. 이제 좀 줄이시죠. 레드로버. 이제 조금씩 줄여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KC텍. KC텍도 이제 반등 나오고 이제 다시 조정 들어가는데요. 비중 축소 관점입니다. 좀 줄여가시고. 그리고 삼성 카드. 삼성카드 보유하도록 하죠. 보유 더 늘리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한양 ENG. 예, 한양 ENG도 조금 줄여가고 싶네요. 비중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대원제약. 대원제약이 비중 좀더 올라, 아니, 그 반등 좀더 나올 수는 있는데요. 제약주도 이제 시세가 많이 났죠. 그래서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스콤. 예, 위스콤 보유하도록 하죠.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다. 위스콤이 예, 쌍바닥 한번 잡으러 살짝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비중 조금만 가지고 있죠. 네, 네오티스 일단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더 늘리지 않겠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 부국철강. 네, 부국철강 보유할게요. 보유 관점. 그리고 유니 테스트인가요? 유니더스인 것 같아요. 예, 유니더스는 이제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한가 보여주면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예, 유니더스는 한번 챙겨보시고요. 한화생명. 네, 한화생명도 올라올 겁니다. 보유하시고요. 현대 HCN 반등 좀 기다려야 되겠죠. 보유. 그리고 서울 옥션. 자, 서울 옥션은 이제 시세가 많이 나가지고 탄력이 떨어지죠. 아무 큰 조정, 아직 조정다운 조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T젠. AT젠 글쎄요. 비중이 좀 많은데요. 비중 좀 줄여보고 싶습니다. 보유나실 때 비중을 좀 더 줄이죠. 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예, 이제 반등 올라오겠죠. 단기적으로는 떠서 또 누를 겁니다만은 반등하는데 비중 30%씩 가지고 있을 건 아닙니다. 어차피 그러면 비중 좀 줄여보시죠. 지금은 절반이라도 좀 줄여보십니다. 자, 그리고 큐리언트 신규 상장이라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일단 좀 반등이라도 오면은 양봉 달아주면은 좀 줄이죠. 큐리언트. 자, 그리고 LS. LS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LS 그룹 지주회사. 자, 그리고 KT. KT는 비중을 작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비중 작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 LG전자 조정 들어오는데 일단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SH홀딩스 보죠. 네, SH홀딩스 일단 보유만 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밴드에 올라왔던 댓글을 종목 보았고요. 이제는 그 강연회 때 여러분이 상담 신청하신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우선주를 가지고 계시네요. 우선주나 본주나 다 뭐 그렇게 괜찮죠. 조금 더 좀 들어올 수 있는데 보유하도록 하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예, LG 디스플레이 보유이고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최근에는 좀 많이 올랐는데 이제 단기 조정 올 수도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LG 화학. 네, LG 화학 보유이고요. U+, LG U+. LG U+ 보유입니다. 현대차 보유하시고요. 현대차 보유, 그리고 포스코 가지고 있겠습니다. 아이고, 저 정도로 오네. 일단 비중만 그냥 가지고 있죠. 비중 작으니까 일단 그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현대건설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조정 좀 들어올 수 있겠네요. 자, 근데 뭐 비중 작으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GS글로벌. GS글로벌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올라긴 올라올 겁니다. 다음 네, 레드로버는 신용이 많아서 좀 줄여보고 싶습니다. 이제 축소를 하시고요. 영흥철강. 영흥철강은 가지고 있죠.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PX 그린케미칼 보유하고요. 파인텍. 하인텍은 글쎄요. 이건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싶은데요. 그리고 키스트도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 올라오면 이제 좀 줄여보시죠. 예, JMI. 예, 얘도 반등은 올라오겠는데요. 반등하면 좀 줄이겠습니다. 얘도 지금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니죠. 자, 시푸드. CJ 시푸드 말씀이죠. CJ 시푸드 반등은 나오겠네요. 일단 보유하시고요. 자,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제 지수 가능 종목입니다. 어딨나? 코덱스 레버리지. 네, 여기 있네요. 네, 지수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시장의 평균, 근데 레버리지니까 평균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겁니다. 그런 종목으로서 보시고요. 이거는 그거죠. 펀드 하나 들었다고 생각해야죠. 근데 글쎄요. 뭐 펀드 하나 들었다 시장 평균을 쫓아가겠다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좀 쪼개어 가지고 시장 주도주를 좀 사셔야 됩니다. 그게 수익이 더 낫죠. 하림홀딩스 보유합니다. 자, 그리고 뭐 달러를 사셨나요? 자, 주식 종목만 보도록 합니다. 한진 PNC 일단 가지고 있고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 올라오면 조금 줄이시죠. 90%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좀 줄이세요. 근데 지인의 권유로 사셨다고 하셨는데 지인 권유로 주위에 이렇게 소문 듣고 풍문 그걸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 들으시면 안 돼요. 개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한미 사이언스 보시다시피 이제 좀 높아요. 이제는 좀 점차적으로 줄여가시죠.
이미 이격이 큽니다.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보유하고요. 포스코 플랜트 이거 정지됐죠. 풀리고 나와야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받으면 되겠죠. 자, 수산중공업 네, 수산중공업 보유하시고요. 모드투어 모드투어 반등 올라왔는데 좀 더 보시죠. 그리고 웹젠 웹젠 이번 반등하면 이제 축소하시죠. 지난 27,000, 28,000원짜리까지 왔을 때 좋았는데 이제 거기 오면 축소를 합니다. 삼성 SDS 뭐 반등은 오겠네요. 이번에 푹 빠졌기 때문에 반등 올 테니까 기다리시고요. 미래산업 미래산업 같은 거 이번에 나와야 되는데요. 저기 상한가 나오고 할 때 저기 때려주셔야 되는데 이미 많이 빠졌고 여기에 대한 반등은 옵니다. 500원부터는 이제 종목을 많이 줄여 나가시죠. 서희건설 마찬가지 반등을 좀 통해서 조금 줄이시고요. 서울전자통신 얘도 정거점 근처 반등에서는 좀 줄이고 싶습니다. 삼성물산 보유를 하고요. 현대차 현대차 보유하시죠. 그리고 모나리자 예, 모나리자도 이번 신용 좀 많거든요. 한 5,000원부터는 좀 줄여 가시면 좋겠습니다. 쌈용 머티리얼 일단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통신 현대통신도 반등이 줄이죠. 신용 많습니다. 이미지스 네, 이미지스도 신용 많네요. 이제 좀 줄여 가시고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 낙근이 크죠. 시세 다 낮죠 이미. 그래서 이거 반등 오면 일신바이오도 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올려주신 종목들 다 보았는데요. 자, 이제 이경란 중소형주들 반등 옵니다. 반등 오니까 이번 기회에 신용 많은 것들 잘 구분하셔가지고요. 반등이 많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반등까지 주고 그러면은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기나긴 조종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번이 나올 중소형주들 있죠. 인기 있는 중소형주 그리고 신용 많은 종목들 나올 기회니까 반등 유형에서 잘 비중을 줄여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